안녕하세요. 윤 파머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항상 옛날 추억이 나게끔 시골 밥상을 보배드림 게시판에 올리는데요. 근데 그분들께서 열렬히 응원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보배드림 게시판 감사 영상을 올리고요. 그리고 제 마인드가 항상 은혜는 꼭 갚는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라도 영상을 올리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고요. 여기 헛개밭입니다. 헛개나무 밭이고, 그리고 이 공간에서 항상 저 먼발치를 바라봤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뭔가 생각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는 이곳에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 포배드림 게시판에 댓글이나 유튜브에 댓글을 제가 일부러 안 달았어요.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표현할 수 있을까 싶어서 댓글보다는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자 해서 그 댓글에 대한 답변 한분한분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배에서 놀러 왔어요. 응원 드립니다. 산의 제이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배에서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찜콩 해주신 장경준님, 양현숙님은 어머님이 통이 참 크시네요. 댓글은 오늘 처음 다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K1님, 옥수수 좋아하는데 꼭 먹어보고 싶네요. 더욱 행복하시길 바래요. 농사일이 보기엔 쉬워 보여도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해야 하는 게 농사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K1님 감사합니다. 울정 엘님, 화이팅합니다. 귀농 귀촌에 관심 있는데 채널 정독하겠습니다. 옥수수 수확 때까지 응원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어머니 응원하는 의미로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전세우님, 부럽습니다. 농사 잘 되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길 바랍니다. FINN님, 보배 타고 왔어요. 가 말기암인데 옥수수 무척 좋아해요. 택배비는 제가 부담하고 싶어요.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세요. 정말 빠른 치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택배비는 당연히 제가 부담하고요. 힘내십시오, FINN님. 괜히 제가 더 미안해지는 것 같아요. 알리바바와 40인의 아가씨님, 보배 보고 구독 누르고 갑니다. 옥수수 먹어보고 싶네요. 착불로 하시길. 선불 택배 보내시지 마시고 약속했던 대로 그대로 제가 착불로 해서 착불이란다. 선결제해서 택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에요. 넉넉한 형편은 아닌데, 하지만 그래도 진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되게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삼식이 웅님, 이동현님, PSY님, 최홍기님, 토시 초님, 샘마님, SUKH님, 이희경님, 미니리님, 아니 무슨 정자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 택배비 까정? 부담한다고? 말도 안 됩니다. 꼭 정자값 플러스 착불이라도 파이팅!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택배비는 선결제해서 제가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님, 보배에서 타고 왔어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리경우님,
정림종 주님, 너무 유쾌하시네요. 농사 대박나세요. PCRZ님, 영국최님, 이양님, 케빈방님, 김김님. 아이고, 어머니 왜 우신대요? 잘생긴 아들 도슴서. 맨날 맨날 웃고 다니세요. 권창훈님, 조윤아님, 서신교님, 화합이에 한번 해보자님, 정LAYLA님, 이대엽님, 채소님, 김영민님, 겨울멋쟁이님, 오명호님, 범님, 곽선영님, 스위티맨님. 저도 어머니 곁에서 살고 싶지만 먹고 사는 게 뭔지. 저도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게 뭔지. 저도 애새 키우다 보니까 교대근무 하면서 몸도 많이 망가지고 연봉 7,500 받아서 뭐합니까? 지금은 거의 한 20년 가까이, 17년 가까이 교대근무를 했는데요. 이제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습니다. 누구냐님, 이태창님, 보배에서 왔습니다. 저는 농사가 너무 힘들고 싫어서 도망쳤는데 대단합니다. 부모님과 건강하게 행복하세요. 유튜브 첫 댓글 같네요. 그러시네요. 이태창님 너무 감사합니다. 글을 댓글을 대부분 보면 어머니 건강하세요. 네, 댓글을 보면 대부분 어머니 건강하세요, 보기 좋습니다라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너무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뭐 상술이다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그냥 살지는 않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동안에 뭐 깨알같이 자랑을 하자면 직장 다니면서 계속 봉사활동하고 쉬지 않고 일했고, 그리고 진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저기서. 근데 새롭게 농사를 한다고 들어왔을 때 주변에서 배부르다, 배부른 짓거리 한다, 미쳤다, 연봉 7,500, 남들은 그것도 못 받는데 너는 그거 포기하고 농사한다고? 그런 말도 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또한 오늘 더 이게 감동적이었던 게 이걸 갖고 나왔는데요. 내일은 아버지 돌아가신 지 13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남기신 이 책을 갖고 왔고요. 이거 농사일지입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농사일지인데요. 좋은 글귀가 있어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욕망은 가져도 꿈은 갖지 않는다. 욕망은 이룰 수 있어도 꿈은 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전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참다운 행복이란 말보다는 행동과 실천이다. 97년 6월 2일. 그리고 농장 이름도 지어놓으셨습니다. 세보 농장이라고 해서 제가 세력이고 동생이 보세요거든요. 이름이 윤보세요입니다. 그래서 TV에도 출연하고 특이한 이름으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농장이라고 지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아버지께서 이렇게 로고도 직접 만드실 정도로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생각이 많이 트이신 분 같아요. 눈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가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다정한지, 그래, 보기는 별로일지라도 그를 끊어 안은 포근함을 주는 건 아마 그의 행동일 것이다. 97년 1월 25일. 이렇게 윤옥한이라고 저희 아버지 성함이 윤자 옥잔자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아마도 여기에 이렇게 흘렀던 건 제가 보기에는 엄마의 눈물 같습니다. 인간의 길, 한번 실수는 그에게 의심을 주고 두 번은 설마하다. 하지만 세 번은 영원한 어리석음을 남긴다. 생각만을 하는 자는 기대와 절망의 중간에서 망설인다. 옳으냐 그르냐에서 마음만 가진 것은 실천도 어려워지고 늦어져 갈뿐 아니라 어려워질 수 있다. 과감함이 현실이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과감함이 현실이다. 인간의 삶엔 빈부지기 상하만 다를 뿐, 인간의 그 자체는 동일한 삶이다. 누가 어떤 일을 다스리거든 본인은 그를 움직일 줄 알아야 하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잘 살기 위한 길. 1. 남을 흉내 내지 않는다. 2. 나무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 3. 쓰다 남은 것을 버리지 않는다. 4. 모든 것을 만족으로 생각한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내일 아버지 기일이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귀농을 하면서 아버지의 뒤를 잇는 건데, 진짜 무일푼으로 들어왔거든요. 무일푼으로 들어와서 어렸을 때, 밤 늦게까지 후레쉬 들면서 깨 털고 리어커 끌어가면서 고추 가만히 옮기고 했던 기억이 엄청나게 납니다. 여름방학이 제일 싫었어요. 여름방학 내내 일만 해야 됐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립더라고요, 농사일이. 네, 이태창님 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검은 돗배님, 보배에서 왔습니다. 구독하고 갑니다. 어머니 건강하셔야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진짜 건강하게 잘 살게요, 엄마랑요. 하이 플라이님.
보배에서 왔습니다. 부모님께서 옥수수를 좋아하시는데 좋은 일 하신다 하여 응원하러 왔습니다. 건강하게 수확하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꼭 착불로 해주세요. 꼭 착불로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 지키고 은혜 지키고. 그리고 제가 지금 문득 생각이 드는데 보배드림 게시판에 제가 수확할 때 글을 남기도록 할게요. 저희가 총 900평 중에 400평은 유튜브 구독자한테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 500평은 제가 보배드림 게시판에다가 글을 남겨놓을게요. 모든 분들한테는 다 드릴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먼저 댓글을 주신 분들을 위주로 배송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00평? 500평? 네. 500평은 제가 엄마한테 시가에 매수를 해서 보배드림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보배드림 게시판에서 댓글 주신 분들 보배드림 게시판에 답글을 주시고 했던 분들 그분들 저한테 문자 메시지 주신 분들한테 전부 다 500평 수확분에 대해서 택배비는 제가 부담하고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배드림에서 우연찮게 글을 쓰게는 됐지만 뭐 장사꾼이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상처받았거든요. 저 그렇게 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는 해요. 그래서 그럼 그 보배드림 게시판에 너무 감사해서 500평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옥수수를 드리도록 할게요. 엄마한테 제가 설득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겁니다. 그건 엄마한테 돈을 주고 너무 감사해서 이 택배비까지 제가 다 부담을 하고 보내도록 할게요. 마저 댓글 읽어드릴게요. 라라투뷰요님 감사합니다. 존 메이어님 감사합니다. 김전수님 감사합니다. 김영민님, 현장사람들, 은문기님, 박상진님, 연재인님, 참깨빵위에님, 방금 전에 이상민님, 쉽지 않은 결정이실 텐데 응원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해보고 싶은 거 하고 살고 그리고 사람들과 항상 나누면서 그렇게 발전하면서 지역사회에 함께 이바지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보배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고 봐주시고 했던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배 게시판이라는 보배드림 게시판이라는 걸 유튜브로 보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혹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분명하게 보답해 주고 싶은 마음, 이 댓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정말 표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보배드림 게시판에 글을 써주신 분들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어서 일부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베스트 댓글이라던가 네, 보배드림 베스트 글이 됐는데요. 제일 엄지가 많으신 분이 민족 반역자들 척결하자님 베풀 아이고 택배비는 착불로 하이소 멋집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족 반역자들 착결하자님 베풀 그냥 주소 까세요. 가서 수확해서 가라고 밭 앞에 돈통 하나 놔두시고 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어? JHENYA님. 제냐님, 제냐님입니다. 배풀 기념으로 자동차 배틀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자동차 배틀이 저는 솔직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밑에 보니까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만 있는데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IHOTS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은 아빠 기일이고 그리고 보배드림 게시판 글에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제 유튜브까지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00평 수확분에 대해서는 보배드림 게시판에 글 남겨서 전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요. 저도 애 세 키우고 있고 빡빡한 살림에 힘들게 살고 있지만 하지만 꼭 감사한 마음은 은혜는 갚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택배비까지 전부 부담해서 엄마한테 500평 수확분을 매수해서 전부 보배드림 게시판에 댓글 주시는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댓글을 주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글 절대 안 올라갈 겁니다. 괜히 또 상술이다 이런 말 들으면 솔직히 가슴 아프거든요. 근데 은혜는 꼭 갚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구독, 좋아요 안 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는 그냥 혹시나 들어오시게 되면 그냥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 정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고 더 좋은 영상 매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파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사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